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날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싱스에 필립스 휴 제품을 연결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첫 번째는 계정 연동 방식입니다. 먼저 필립스 휴 앱에서 계정을 등록해줘야 되고요. 계정을 등록했으면 스마트싱스에서 기기 추가를 누른 다음에 휴를 검색해보면 계정 연동이 있습니다. 이걸 눌러서 계정을 연동하면 이렇게 휴 제품들이 스마트싱스에 등록이 돼요. 이 방식은 휴 서버와 삼성 서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요.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화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. 연결을 해제하려면 설정에서 연결된 서비스로 간 뒤에 여기 있는 연결 해제를 눌러주시면 돼요. 자, 두 번째는 허브 연동 방식입니다. 이 스마트싱스 허브 3세대나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이 필요하고요. 필립스 휴 브릿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. 똑같이 기기 추가를 해서 휴를 검색하고 이번에는 허브의 연결을 눌러줍니다. 자,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싱스 허브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. 다음을 누르면 이런 문구가 뜨는데 그냥 휴 브릿지의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조금만 기다리면 조명들도 다 등록이 될 겁니다. 이렇게 허브 연결 방식으로 연결하면 로컬 자동화가 가능한데요. 정식 지원 기기들로 자동화 루틴을 만들면 이렇게 루틴 목록에 집 모양이 생깁니다. 이건 서버를 거치지 않고 허브에서 자동화가 작동하기 때문에 외부의 인터넷이 끊겨도 내부망이 살아있으면 자동화가 작동하게 돼요. 반응 속도도 계정 연결보다 당연히 빠르고요.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스마트싱스 허브에 휴 제품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. 휴 제품에 전원을 공급하고 스마트싱스 앱에서 주변 기기 검색을 누릅니다.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휴 제품이 연결될 거예요. 이 방식의 장점은 휴 브릿지 없이 스마트싱스 허브에 연결해서 비용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다는 점이지만 이렇게 연결하면 휴 앱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. 그래도 이런 휴 제품을 블루투스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이번에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구입했고 휴 전구도 하나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방식 역시 로컬로 작동하기 때문에 외부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로컬 자동화가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스마트싱스의 필립스 휴 제품을 연결하는 방식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.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허브 연결 방식이니까 가능하다면 이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Could be your alpha, could be your Romeo. Tell them boys back up, I ain't going nowhere. I'ma fight that.